나프라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철,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7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괜히 센치해지고 지난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오르기도 하는데 우리 방탄소년단도 추억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7월 10일 낮 시간대 갑자기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방탄소년단을 여기저기서 목격한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카페 안에서 목격한 모습. 이 논현동 주변은 옛날 방탄소년단의 연습실 근처로 스태프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봐서 방송 콘텐츠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 채널에서 방영될 BTS에 대한 다큐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전에 아이디어가 나왔던 추억여행을 테마로 한 달려라 방탄을 찍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그런 거 어때요, 형님? 약간 주제 던져주고 그 위치를 안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추억이 저거 집니다. 이런 거 저거 가득한 장소를 찾아가겠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근데 한 자리에서 만나면 참 뭔가 좀 찡하긴 하겠다. 이것도 웃긴 거야. 여섯 명 다 그곳으로 왔는데 한 명만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진짜 그 한 명 뭐가 되는 거야? 왠지 한 명만 아 회사 찾아가야지. 아 내 작업실. 아무래도 추억의 장소 찾아가기 콘텐츠가 맞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죠. 남준과 지민이는 예전에 자주 다녔던 맛집 금홍 짬뽕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짬뽕이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정국이는 손에 뭔가를 꼭 쥐고 다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짬뽕 개구리 안대라고 합니다. 개구리 귀여워라. 아무래도 추억 여행을 떠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시간대 석진이 인스타그램에 잠실 주경기장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올려주었죠. 잠실 종합 주경기장은 방탄소년단이 2018년에 입성하여 콘서트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장소로서 가슴 벅찬 추억의 장소였겠네요. 석진, 정국, 지민, 남준의 제휴까지 합류한 상황 같은데 휴가비는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죠? 제발 혼자 사진 좀 찍자는 형을 끝까지 방해하는 동생들의 천재 출연 덕분에 함께 미소가 번집니다. 긴급하게 손 투입해서 방해 성공. 진이 혼자 사진 찍을 때마다 긴급하게 달려와 함께 찍는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